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움부서 관광중국어 MC 고민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네,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던 주요 문장 다섯 가지 복습해 볼게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很受年轻人的欢迎. 우리 가게가 가장 쌉니다. 我们店是最便宜的. 이것은 최신 상품입니다. 这是最新商品.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预算大概多少?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还要别的吗? 이렇게 복습 잘 맞춰보았고요. 자, 여러분들은요, 장사를 하시다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또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익혀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어란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가장 큰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관광 중국어 강의를 통해서 중국인 고객들과 소통으로 인한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배워보소 관광 중국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면서 공부하시고요. 먼저 오늘의 단어부터 만나볼 시간이죠.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尺寸, 尺寸, 多少, 多少, 大号, 大号, 中号, 中号, 小号, 小号, 怎样, 怎样, 包装, 包装, 免费, 免费, 分开, 分开. 尺寸, 尺寸, 多少, 多少. 大号, 大号, 中号, 中号, 小号, 小号, 怎样, 怎样, 包装, 包装, 免费, 免费, 分开, 分开. 이렇게 오늘의 단어 만나보셨는데요. 중국어는 단어만 잘 외우셔도 그걸 바탕으로 해석 능력이 좋아진답니다. 특히 저희가 알려드리는 단어들은요,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반복해서 외우시고요. 자,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사이즈, 尺寸, 尺寸. 얼마, 多少, 多少. 라지 사이즈, 大号, 大号. 미디엄 사이즈, 中号, 中号. 스몰 사이즈, 小号, 小号. 어떻게, 怎样, 怎样. 포장하다, 包装, 包装. 무료이다, 免费, 免费. 따로따로, 分开, 分开. 이렇게 단어 복습까지 맞춰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요 문장 학습 시작할 텐데요. 꼭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尺寸多少? 尺寸多少? 有大、中、小三个号. 有大 中、小三个号。怎样包装？怎样包装？包装是免费的。包装是免费的。
分开包装吧。分开包装吧。오늘의문장함께만나봤고요이번아홉번째강의는상품의사이즈와상품을포장할때의표현들이죠그럼지금부터하나하나배워볼게요첫번째문장입니다고객들이옷이나신발등의상품을골랐을때사이즈에맞게찾아야하잖아요그럴때고객의사이즈를묻는표현입니다사이즈가어떻게되세요尺寸多少함께해보실까요尺寸多少여러분들도따라해보세요尺寸多少다음은고객들이먼저사이즈를물어보셨을때대답할수있는표현입니다옷을판매하실때보통라지미디엄스몰사이즈가대표적인데요라지미디엄 S 세사이즈가있습니다요다중小三个号함께해보실까요요다중小三个号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有大中小三个号네이렇게사이즈에관련된두가지표현알아보셨는데요지금부터는상품을구매하실때선물용이나제품을나누어서가져가실때필요한포장에관련된표현들알려드릴게요상품을구매하신고객들에게어떤식으로가져갈지물어보면더욱친절함을나타낼수있겠죠그래서준비한표현입니다어떻게포장해드릴까요怎样包装함께해볼까요怎样包装여러분들도따라해보세요怎样包装그리고요즘은선물포장은따로값을계산하는매장도있는데요만약값을받지않으신다면고객들에게포장은무료입니다라고말씀하실수있겠죠包装是免费的함께해보실까요包装是免费的여러분들도따라해보세요包装是免费的포장값을유료로받으신다면유료라는뜻의收费로만바꾸시면되겠네요자그럼계속해서포장에관련된마지막문장알려주세요상품을구매하신뒤에포장해주실때다른종류의상품이라면따로따로포장한다고말씀해야겠죠따로따로포장하겠습니다分开包装吧함께해보실까요分开包装吧회화에서는듣기능력도굉장히중요하잖아요이표현은요중국인고객들이따로따로포장을원할때듣기를위한표현으로도될수있겠네요여러분들도따라해보세요分开包装吧이렇게총다섯문장모두배워보셨는데요다시한번짚어보는시간가져볼게요첫번째문장이었죠사이즈가어떻게되세요尺寸多少尺寸多少두번째라지미디엄스몰세사이즈가있습니다有大中小三个号有大中小三个号다음은세번째문장이었죠어떻게포장해드릴까요怎样包装怎样包装다음네번째문장포장은무료입니다包装是免费的包装是免费的마지막문장입니다따로따로포장하겠습니다分开包装吧分开包装吧네이렇게오늘도판매에이용한문장들함께배워보셨는데요이제직접판매하시는상인분들을만나배워보고복습하는시간가져볼게요여러분도모두함께배워보세요안녕하세요오늘도어김없이제주중앙지하상가에서인사드리는관광중국어실전청복변함없는미모를자랑하는우리오쌤과함께이곳에왔습니다또옆에는저희사장님께서도계신데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사장님자기소개먼저부탁드리겠습니다예저는중앙지하상가에서의류학과를운영하고있는닉네임제이입니다아여기의류와이중국관광객들이와가지고또이패션의감각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 네, 네관심도상당히많으실텐데요즘이중국관광객들어떠한패션을좀많이찾으시나요아무래도연예인들이입으면서어떤네특징적인좀티는좀뭔가포인트가있는옷들을많이찾고있습니다그렇군요그뭐예를들어서뭐전지현이나김혜수패션특히요즘그전지현아네어뭐김혜수
기타 연예인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사장님은 지금 어떤 의상입니까? 그러면 이게 전지현 패션? 저는 저만의 패션. 아,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떤 이유죠? 이제 앞서가는 네. 매출로 어떤 중국 관광객들한테 네. 보다 나은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저 한 수 배우려고 그렇군요. 오늘도 예. 네,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앙드리 김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몇 가지 좀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지금 제대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옷쌤! 네, 첫 번째 문장부터 알려드릴게요. 손님들이 옷을 골랐을 때 사이즈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주춘 또샤 한번 해보실까요? 주춘 뚜어샤.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주춘. 주춘. 이건 사이즈란 단어인데요. 주춘 뚜어샤. 주춘 뚜어샤. 잘하시네요. 두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고객들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랐을 때 사이즈를 안내해드리면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라지 미디엄 23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따 쫑 샤오 쌍거 허. 요따 쫑 샤오 쌍거 허. 大大中中小小 네, 문장으로 가볼게요. 有大中小三个号.有大中小三个号. 와우, 그 긴 문장인데도 선생님 잘 읽으시네요. 예를 들어, 와우, 이 호피무늬. 아이, 우리 엄마 것도 사고, 동생 것도 사고, 언니 것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有大中 요 쌍거 하오. 하하, 오, 잘하신다. 야, 자, 다음 문장 또 배워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구매하신 이후에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설명하실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포장하실 건가요? 전량 포장 한번 해보실까요? 전량 포장.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전량. 전량 포장. 包装. 이것은 포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량 包装. 전량 包装. 예, 잘하셨죠? 네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만약 포장을 하실 때 포장 값을 받지 않으신다면 무료이다라는 단어 免费를 활용해서 포장은 무료입니다. 包装은 免费的. 한번 해보실까요? 包装은 免费的. 免费. 免费. 네, 이것만 쓰셔도 무료이다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包装是免费的. 包装是免费的. 네, 맞죠. 마지막 문장도 포장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옷을 여러 개 구매하실 경우 각각 포장해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로따로 포장하겠습니다. 펑카이 包装吧. 한번 해보실까요? 펑카이 包装吧. 네, 펑카이. 펑카이. 이건 나누다 각각 따로따로 라고 쓸 수 있습니다. 펑카이 包装吧. 펑카이 包装吧. 네, 잘하시네요. 아,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 문장 짧게 한번 배워보셨는데 사장님 어떠셨나요? 와, 생각보다 어렵고 그렇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더 배워서 네. 이제 열심히 해서 손님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로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워보시는 그 자세만으로도 이 다가가는 서비스 잘 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쉽게 다가가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짜이젠! 배업서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복습까지 마쳤는데요. 오늘 배운 주요 문장 다섯 가지로 다양한 표현 학습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인데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尺寸多少? 에서요. 사이즈란 뜻의 尺寸의 응용 표현 알려드릴게요. 사이즈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원하다 라는 뜻의 要 그리고 어떤 사이즈인지 물어보는 표현에 多大尺寸을 써서 몇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你要多大尺寸的 함께 해보실까요? 你要多大尺寸的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您要多大尺寸的? 您要多大尺寸的? 네, 다음은요. 라지, 미디엄, 스몰 세 사이즈가 있습니다. 有大、中、小三个号 이 문장에서요. 사이즈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사이즈란 뜻의 하오, 크다란 뜻의 따, 중간이라는 의미의 중, 작다라는 의미의 小를 합쳐서 大号, 중号, 小号 라고 하시면요. 라지, 미디움, 스몰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욱 다양한 사이즈 표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몰 사이즈 샤허의 특이라는 의미의 터를 넣으면 X 스몰 사이즈 터 샤허라고 하고요. 라지 사이즈 따허도 마찬가지로 터를 넣으시면 X 라지 사이즈 터 따허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터 샤허, 터 따허 함께 해보실까요? 터 샤허, 터 따허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特小号，特小号，特大号，特大号。 다음은 어떻게 포장해 드릴까요? 怎样包装? 이 문장에서요, 怎样은요, 방법을 물어보는 어떻게 라는 뜻인데요. 怎样의 또 다른 표현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신 뒤에 계산하실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계산하다 라는 뜻에 푸첸을 넣어서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怎样 푸첸 함께 해보실까요? 怎样 푸첸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怎样 푸첸 怎样 푸첸 그리고 怎样은 방법을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지만 상태를 물어볼 때 쓰이는 怎么样과 같은 의미로 어때요? 라고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这个怎样? 함께 해보실까요? 这个怎样?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这个怎样? 这个怎样? 다음은요, 오늘 주요 문장 중에서 세 가지 표현에 모두 나오던 포장이란 뜻의 包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포장하실 때 고객들에게 건넬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따로따로 란 뜻의 펑카이 그리고 包装 펑카이를 함께 써서 따로 포장할까요? 펑카이 包装마 라고 하고요. 반대되는 의미로 말씀하시고 싶다면 같이 라는 뜻의 이치를 써서 같이 포장할까요? 이치 包装마 라고 쓸 수 있겠죠? 펑카이 包装마 이치 包装마 함께 해보실까요? 펑카이 包装마 一起包装吗?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分开包装吗? 分开包装吗? 一起包装吗? 一起包装吗? 다음은요, 포장은 무료입니다. 包装是免费的. 이 문장에서 免费는 돈을 받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무료, 공짜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 免费,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문장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포장 서비스나 AS 서비스, 샘플 등을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免费를 활용해 이것은 무료입니다. 这是免费的 함께 해보실까요? 这是免费的.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这是免费的. 这是免费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증기간이란 뜻의 保修期间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뜻의 이치를 합쳐서 보증기간 중에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保修期间 이치免费 함께 해보실까요? 保修期间一切免费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保修期间一切免费 保修期间一切免费 마지막 문장이었죠. 따로따로 포장하겠습니다. 分开包装吧 이 문장에서요. 앞서 배운 대로 分开는 따로따로 라는 뜻인데요. 分开를 이용한 새로운 문장 표현 배워볼게요. 짐을 붙이다, 운송하다 라는 托运을 활용해서 따로 짐을 붙여주세요. 分开托运吧 함께 해보실까요? 分开托运吧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分开托运吧 이렇게 모든 강의 내용 잘 맞춰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다섯 문장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尺寸多少? 라지, 미디엄, 스몰
세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다, 중, 샤오, 쌍거호. 어떻게 포장해 드릴까요? 전량, 包装. 포장은 무료입니다. 包装是 免费的. 따로따로 포장하겠습니다. 分开包装吧. 네, 이렇게 다섯 문장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배워서 관광 중국어 매일 새롭고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再见!